크리스탈, 크리스탈. 그 발키리 콘서트 할 때 제가 FX를 소개했어요. 어? 아주 이제 뒤에서 기다렸지. 이제 제가 소개하려면 앞에 김태우 씨가 노래를 하고 있었고 FX가 누굴까? 겨우 외웠어. 소개를 하려면 그래도 멤버 이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누구누구 있냐고 지나가는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걔가 크리스탈, 그 다음에 또 네 글자 빅토리아, 썰리, 엠버, 루나. 아직까지 외우네? 그렇게 다섯 명이래. 거기까지만 알고 딱 있었는데 그 갑자기 그 뒤에 이제 얘네 순서 대기 한 5분 전에 다섯 명이 이렇게 딱 나 여기 이렇게 딱 서있고 근데 갑자기 그 보통 그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? 안녕하십니까? 뭡니다? 이러잖아. 근데 나를 위해서 다섯 명이 안녕하십니까? FX입니다 이러는 거야. 얼마나 감동이었겠니? 근데 이 중에서 맨 앞에 있던 애한테 이렇게 물어봤거든. 내가 그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제일 유명한 애가 빅토리아라 그러더라고. 아주 딱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아 얘가 빅토리아인가 보다 해가지고 빅토리아세요? 그러니까 크리스탈입니다 이러더라고. 그래서 크리스탈. 그래 좋아 크리. 크리로 가겠습니다. 크리. 크리와 사랑을 빠졌어요. 어떡하면 좋아요. 자 이봐.